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프리모 레비.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화학자로서 또 작가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아우슈비츠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수감됐던 독특한 경험을 가지신 분인데 어쨌든 살아남은 분이죠. 이제 그분의 인터뷰 내용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해하던 이분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냥 자살을 하거든요. 62세 무렵에. 그래서 이제 이분 책을 보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아마 정신적인 상흔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우울증 같은 걸 좀 앓고 계셨네. 프리모 레비의 삶의 무게는 누구나 있다. 이렇게 뭐 아우슈비츠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아주 세계적인 명성도 얻고 했는데 프리모 레비입니다. 이탈리아 화학자고 1919년생인 거. 이 아마 그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 전체의 파시스트들이 활동할 때 아주 젊은 날 반파시스트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에게 수용이 됩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삶을 기록한 첫 번째 책에 이것이 인간인가를 발간했고 1987년 4월 11일 자택의 청계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어머니 등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수용소 트라우마로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우울증이 참 겁난 병 같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홀로코스트를 대표되는 인간의 야만을 거론할 때 누구보다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화학자이자 작가 프리모 레비다. 가장 대표작이 이것이 인간인가.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된 뒤에도 모든 것을 털어놓음으로써 과거를 극복했다고 믿던 67세의 나이에 그런 돌연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이번에 이제 소개하는 프리모 레비의 말은 프리모 레비가 세상을 뜨기 두 달 전인 1987년 1월과 2월에 이탈리아 문학교수이자 평론가인 조바니 테시와 가진 마지막 인터뷰를 책으로 연결한 겁니다. 문학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20세기 무대를 가로질러 왔다는 면에서 전설적인 작가 중에 하나라고 할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 증인 중에 한 사람, 진실하지만 정신과 육체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을 게 분명한 남자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투 계획은 벌써 다 세웠겠지요? 1987년 1월 10일 오후 레온 베르트가 75분지 4층 서재에서 내가 받았던 질문이다. 그는 세속주의와 이성, 의심과 의문에 통달한 사람이자 선명하고 강인하며 결단력 있고 행동에 망설임이 없는 대가이기도 했다. 조바니 테시오 인터뷰를 했던 분입니다. 내가 알던 프리모 레비 가운데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뭐 이거를 극복을 못한 거죠.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겠지만 본인이 평생 동안 가졌던 죄책감의 일부가 그렇게 나오죠. 그 상처, 육체적인 상처는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치유하기가 쉬운데 정신적인 상처는 참 이렇게 힘든 것 같네요. 67세 나이에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니까. 1987년 1월 12일에 첫 만남 이후 1월 26일과 2월 8일에 두 번을 더 만났는데 모두 오후였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나누고 난 뒤 레비는 수술을 받으러 입원하느라 만남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사흘이 되어서 부활절을 앞둔 금요일에 레비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오 무렵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고 기분도 나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일요일에 미국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으러 오기로 되어 있어서 그녀를 만나야 되니 그날만 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영영 다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선택을 그냥 해버린 거죠. 67세 정도가 되신 분이니까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런 선택을 하기는 힘들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사람이 참 영혼을 온전하게 마지막 날까지 관리하는 일이 보통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분도 유대교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시오 인터뷰하신 분이 묻습니다. 하지만 일탈을 해보고 싶은 욕망, 당신을 남자로 만들어주려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욕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중고 대학 시절에 관한 인터뷰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레비가 이야기합니다. 저의 일탈은 산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에서 곧 무모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탈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제 출구가 필요하죠. 저는 이게 육체적 그런 도전을 참 좋아하지 않고 육체적인 그런 리스크는 잘 감당하지 않지만 정신적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리스크의 총량이 있어가지고 육체적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적 리스크를 적게 하고 정신적인 리스크를 정신적인 리스크라는 것은 이것저것 호기심 나는 대로 많은 것을 이렇게 도전해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데 이 레비란 사람은 산을 무척 좋아하고 산에 관한 그런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출구가 산이었던 거죠. 저는 몇 번의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패배했고 어떤 전투에는 승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어떤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우슈비츠는 굉장한 전쟁터였습니다. 화학자로서도 패배를 견뎌했지만 또 몇 번은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로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제 의지와는 별개로 작가가 되었고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곧 외국에 서서히 성공의 물길이 제게 밀려들어와서 저를 뒤흔들어 균형을 잃게 했습니다. 제가 아닌 어떤 사람의 옷을 제게 입혀놓았습니다. 작가로서는 많이 성공했지만 이분 글을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평온함이라든지 평강 같은 건 찾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평생 동안 이렇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콜드주에서 이탈리아의 발다오스타 계곡과 맞닿는 프랑스 쪽 알프스 산길에서 우리는 어떤 임무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반파시스트 운동입니다.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러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여성과 함께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계곡에 은신체 자고 가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콜드주까지 올라갔고 5시간 뒤에 그 밤이 지나고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죽기 얼마 전에 이런 한 인터뷰거든요. 게다가 그 여자 이름은 반다 마에스토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후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때까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게 게다가 내가 그녀의 죽음의 한 원인이었다는 게 말입니다. 이게 반다 마에스토라는 레비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진이 다 남아있네요.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반다 마에스토에 관한 어린 시절부터 다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젊은 날 반파시스 운동을 하다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들이 판단을 잘못 내려가서 결국은 이 반다 마에스토 양이 죽음을 당하게 그것을 평생 동안 아마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정신적인 상흔을
깊게 하는데 큰 요인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빌은 강제 수용소라는 인간적 한계를 극한 상황에서 죽음과 대면한 인간의 모습을 이것이 인간인가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낸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인가 이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거대하고 불합리한 폭력 앞에서 말살된 인간성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현대인간 자체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옴기니의 옴기니들이 참 글들을 잘 쓰시네요. 옴기니의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레비가 여러 작품에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밝히긴 했으나 그런 성격이 레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픈 기억을 남겼다는 것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상처를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고 인터뷰 내내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내성적인 인간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네요. 사람이란 게 참 대단하네요. 67세가 되더라도 젊은 날 받았던 그런 정신적 상처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니까 어쨌든 아주 훌륭한 작가였고 평소에 예, 그런 책을 읽다가 왜 이분이 그렇게 67세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궁금했는데 아우슈비츠에 생활했던 화학자이자 작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